참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성탄 축하 인사드립니다.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올해 성탄 메시지에서 주님의 탄생을 받아들인 마리아와 요셉 두 분을 닮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며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자신을 내어놓아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가정의 가장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가장 큰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생각, 합리적인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자비로우신 주님을 만나시길 빕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계묘년 토끼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가난한 이웃 많이 도와주시면서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